예, 더 좋은 환경을 위한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천 오염의 주범인 주방 분쇄기 아웃. 주방용 오물 분쇄기 금지법입니다. 그럼 이거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사용을 금지하자는 법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게 안 좋은 건가요? 주방용 오물 예. 분쇄기를 원칙적으로는 예전부터 금지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최근에 2012년에 예.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걸 허용을 했어요. 예. 허용하면서 그때 이제 인증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오물을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고정물은 80%는 수거해낸다. 80%는. 그리고 20%만 믹서에서 배출되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단 80%만 걷어내도록 만들어서 인증을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제대로 준수가 안 된다. 하나는 사실 알기가 쉽지 뭐 않죠. 인증 제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불법 제품이 사용되는 게한 60%가 불법 제품이고요. 또 인증 제품을 쓰는 경우도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걸 걷어낼 수 있도록 망들이 설치되니 망 초차를 빼버립니다.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주방용 오물 분쇄기가 당초 규제 완화해서 좀 편하게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실제 우리가 준수해야 될 내용이 전혀 준수가 안 되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에 과부하로 다 연결됩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은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한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는 오염 부하 한70 내지 80%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부하를 설계했다면 지금 한 94%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엄청나게 또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보급되고 있고 지금도 또 지금 보급이 되고 있나요? 아파트 단지별로 최근에 빌트인으로 또다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갖고 대비해야 되고 일정 시점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환경 재앙으로 이렇게 변질될 우려가 심각하다. 예. 궁금한 거는 20% 미만만 흘러내려가면 그거는 어느 정도 자연이 정화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것도 문제 범위였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20% 설계했을 때는 이제 지금 현재 확대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처럼 확산되리라고 생각지 않았고 한20% 정도 하고 그 당시 기준으로 생각할 때그 정도면 하수처리장에서 감내할 수 있을 있을 거다 거다. 이런 판단을 너무 했는데 낙관적으로 생각했네요. 지금 내용은 예전에 감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를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벗어난 거죠. 보급될 정도로 뭐 20%만 방류하라는 건데 거의 그렇죠, 전부 방류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예. 변질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제어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곧 우리 환경 재앙에 이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큰일이네요. 그리고 의원님,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쓰는 분들 같은 경우 오염을 일으키거나 막힘 때문에 뭐 악취가 나거나 그러니까 상하수도 요금을 더 내야 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원래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르면 그죠? 그래야죠. 예. 그러니까 더 내야 되는데 예. 확인이 안 되니까. 이거 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설치돼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얼마나 하는지 다 일일이 개인 사적인 영역을 침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건 제도적으로 큰 틀을 잡지 않으면 좀 관리가 쉽지 않은 영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돼도 저는 좀 네. 걱정인 게 예. 아까 이제 이거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 네. 이미 설치한 분들이거든요. 아, 그러네. 지난 5년간 환경부가 조사한 바로는 네. 누적 판매량이 한 76만 5,300대인데 제가 볼땐더될것 같고 네. 네. 그 소급 적용을 사이에도 해야 되나? 그렇죠, 계속 팔려나가고 있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이거 되는 어떻게 건가요? 하죠? 이제 우리가 관리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지 네. 않습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신규 하는 걸 설치되는 막고. 것은 일단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개도하거나 뭐. 운영할 때는 적절히 잘하도록 하고 내구년이 도과되면 이제 원위치 시키도록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해 그렇죠. 나가야죠. 그러니까 76만 이상 확대돼 있는 그 네. 영역에 대해서는 원래 이게 갱신이 3년 이내에 갱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구년이 한 3년 정도로 보고 그러면 개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출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것도 3년 정도 이렇게 도과되면 이제 관리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신규 억제, 한쪽에서는 내구년한 도과 시에 재설치 억제 이렇게 하면 일정 시점 되면 이게 전체적인 관리가 될수 있을 거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걱정했는데 역시 행정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시네, 절차 자체를. 네, 잘 들었습니다.